무서워. 어이 뭐야? 군인들이야. 우리 이제 살았어. 살았어. 너희가 지하철 긴급 대피소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후. 여기가 긴급 대피소래. 빨리 들어가 보자. 다리 아파. 준비를 너무 빨라. 아이, 요리야. 조금만 더 힘내자. 다 왔잖아. 아빠, 옆집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니까 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 우리도 좀비한테 물리면 저렇게 생각 없는 바보가 되겠지. 그럼 오빠도 좀비 아니야? 지금도 바보 멍청이잖아. 어? 그런가? 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네요? 뭐지? 뭔가 다들 모여있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공지를 할 건가 봐.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지하철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통해 인천 항구로 가서 구조배를 탈 예정이니 다들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건가 봐요, 여보. 아, 정말 다행이야. 우리 이제 살았어, 여보. 하지만 여기 대피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여기 있는 분들을 다 태울 순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지정된 사람들부터 먼저 태우고 이후에 온 지하철로 나머지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좀비들이 언제 몰려올지도 모르는데 이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저희도 불안한 마음 이해하지만 지하철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입니다. 다음 지하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해드릴 테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저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부터 타게 해주세요. 그래요. 부탁할게요. 안 됩니다. 순서가 되면 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어떻게 한번 안 될까요, 군인 아저씨? 안 됩니다. 빨리 비켜! 이번 대피 지하철엔 내가 먼저 타겠네. 안 됩니다.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충성. 저 그래도 몸이 약한 사람들부터 대피시키라는 위촉 지시가... 군인이 말 됐고? 이 사람도 참,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중에 이 사단 끝나고 내가 부사하면 내 자네에게 아주 큰 보상을 할 테니까 빨리 내 자리나 마련하라고! 알겠습니다. 저 사람 참교육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네. 아니야, 여보, 참아. 다들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니깐.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죠? 뭐 그래도 군인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고. 그래요. 잠시 후 곧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다들 질서를 지키시고 지정된 분들은 탈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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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전한 것들과는 달라! 여보, 우리는 다음 걸 타야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여보. 자, 먼저 탑승하십시오. 어쩔 좀비? 얘들아! 빨리 따라와! 여기 위험하다고! 빨리 가요! 빨리! 요래야! 빨리 빨리! 그 대피소도 점령당했어! 아무래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차 문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빨리 확인해봐! 이 차도 안 열리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아빠! 여기 차 문이 열려요! 좋았어, 잘했어, 우리 아들! 자, 이것 타고 빨리 가자! 빨리 타! 그래요!
이봐! 잠깐만! 아, 어? 인천 항구로 가는 거지? 그럼 나도 같이 타고 가지. 네네네. 우와! 아까 전에 네 가지 없던 정치 아저씨다. 뭐? 이런 꼬맹이가 씨. 리아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여보, 근데 어떡하죠?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아저씨 같이 가시죠. 큰일 났네. 무슨 일이에요? 차의 연료가 얼마 안 남았어. 이러면 인천 항구까지는 힘들겠는데? 뭐? 그러면 큰일이잖아. 어서 연료 넣을 곳을 알아봐. 저쪽에 주유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봐요. 그래, 그러자고. 근데 주유소가 영업을 할까? 그래도 남은 연료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가보자고. 차가 없으면 좀비들한테 위험하니까 말이야. 어, 아빠 저기 주유소야. 어, 그러네. 아이와이51이래. 우와, 되게 시골 이름 같다. 누가 저렇게 이름을 지어? 진짜로. 얘들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기서 기름을 넣을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우와, 아빠 나 쉬마디야. 쉬가 말려. 나도. 쉬가. 그러면은 엄마랑 저쪽 가서 쉬하고 와. 여보, 나 애들 데리고 그럼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알았어. 내가 연료를 넣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영업을 안 해서 고장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넣지 이거? 저기요. 에? 여기 연료 넣는 거 좀 도와주세요. 뭐? 내가 그 냄새 나는 짓을 어떻게 해? 그냥 너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진짜 정말 멍멍이 같은 사람이네. 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내 욕했잖아. 아, 제가 무슨 욕을 해요? 아니, 내가 귀가 없는 줄 알아? 어?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좀비들이 몰려오잖아. 네, 어서 타. 빨리 가야 해. 아직 애들이랑 애 엄마가 안 왔어요. 기다려야 해요. 아이씨, 무슨 답답한 소리야. 됐어, 나 혼자서라도 타고 가지. 비켜. 뭐라고요? 이봐, 차에서 안 내려. 야, 여보 여보, 애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지 마. 도망쳐.